미용 성형 시술 12년 차 아름쌤입니다. 이제 봄이라 그런지 승모근을 줄이려고 보톡스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셨어요. 승모근은 이 부분의 근육인데요. 어디냐면 이 자리요. 저도 사실은 두세 번 정도 맞았습니다. 이 부분을 왜 줄이려고 할까요? 이 근육이 크면은 옷발이 좀 잘 안 받아요. 만약에 여자분이 이 근육이 크면 여성스러운 느낌이 줄어들고 덩치가 굉장히 있어 보인다고요. 여름에 얇은 티셔츠나 블라우스를 입었을 때 이 근육이 크면 맵시가 안 나고 약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인 직각 어깨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약간 직각으로 떨어졌을 때 그 맵시가 더 납니다. 특히 어깨가 노출되는 옷들이 있잖아요. 파티, 결혼식, 수영장 등에서 어깨를 노출하는 의상을 입었을 때 또는 어깨를 노출하지 않더라도 티셔츠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입었을 때 산봉우리 어깨보다는 직각 어깨가 더 우아하고 갸늘갸늘하고 약간 세련된 인상을 주게 돼요. 그래서 헬스 등의 근육 운동을 할 때도 승모근이 커지지 않게 운동하는 법 이런 걸 고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승모근이 큰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스나 뭐 PT 운동을 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자세 때문에 커지게 돼요. 척추를 따라 있는 근육들은 상체와 머리를 세우기 위해서 근육에 힘을 딱 주고 있는 건데요. 흔히 말하는 거북목 자세 이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 거북인가요? 거북이는 아니고 거북목입니다. 이런 거북목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은 승모근에 점점 힘이 들어가서 점점 커지고 근육이 뭉치게 돼요. 근육이 뭉치게 되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지만 어깨나 목이 아프고 쉽게 피로해지게 됩니다. 잘 잤다. 이제 한번 일 좀 해볼까? 따다다다닥. 10분 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야, 내 어깨 좀 봐줘. 내 어깨에 귀신이 앉은 거 아니야? 뭉친 승모근 근육을 만져보면 이 중에서 손가락 같은 단단한 띠 같은 타우트 밴드라는 것이 만져질 거예요. 이게 근육이 뭉쳐진 거고 이런 현상을 근동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타우트 밴드가 해결이 돼야지 전체적인 뭉침도 해결되고 볼륨도 줄어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주사요법이나 자극요법을 하게 돼요. 요즘은 재활의학과나 통증의학과에서도 보톡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승모근 보톡스를 맞을 때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승모근 보톡스를 맞고 뭐 전체적으로 뭐가 안 좋아져서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오는 경우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주 유명한 유튜버 피지컬 갤러리 채널에서도 승모근 보톡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승모근 보톡스 부작용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승모근 보톡스 하기 전에 정말 꼭 가서 봐주세요. 승모근 보톡스 하기 전에 승모근 보톡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과 스트레칭이에요. 그 중에서 휴식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힘든 시기, 내 인생에서 힘든 시기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학생이라면 시험기간, 직장인이라면 힘든 프로젝트가 있을 때, 부부라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육아가 힘들 때, 이럴 때에는 피해서 승모근 보톡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평균적으로 승모근 보톡스를 맞고 나면 3주 후부터 근육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2달 반 정도의 최고로 근육의 볼륨이 줄어들게 되고 5-6개월 정도 되면 줄어들었던 근육의 약 80%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시기는 봄에 맞아서 여름 나고 가을까지 덕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이죠. 자, 이제 제가 한번 실제로 오늘 맞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 오늘 구수리 원장님께서 제 승모근 보톡스 놔주실 건데요. 네. 안 아프게 놔주실 거죠? 네. 그러면 주사 한번 맞아볼게요. 저는 옛날에 승모근 보톡스를 두 번, 세 번 정도 맞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상태이고 그래서 용량을 좀 줄여서 오늘 맞을 거예요.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기 앉을 테니까. 네. 자, 그럼 한번 벗어 보겠습니다. 벗겨보겠습니다. 이 승모근 보톡스를 할 때 타우트 밴드에 놔주실 거죠? 네. 이 타우트 밴드를 찌르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이 근육이 혼자 툭 툭툭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게 전혀 해롭지 않고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툭툭툭 이런 느낌이 들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소독을 하고요. 아, 이쪽이 더 심하네요. 네. 이쪽을 조금 더 많이 놓겠습니다. 근육 네. 뭉침도 더 심하고 근육 양도 더 많아서 근육이 많은 쪽을 먼저 놓는 게 제 팁이에요. 자, 이제 반대쪽 할게요. 자, 따끔. 자, 왼쪽 근육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남은 거를 왼쪽에 좀 더 놓을게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지혈해 드릴게요.
승모근 보톡스를 맞은 후에는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일하는 짬짬이도 좀 쉬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일도 하고 시술도 하고 대본도 쓰고 촬영도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이제 머리랑 몸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때 승모근도 꽤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승모근 보톡스를 맞고 나면 새로운 균형이 잡힐 때까지 근육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쉬고 있습니다.